평균 수명 81살, 일하며 활력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인생 100세 시대, 노인 일자리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지난해 문을 연 실버 카페. 점심시간 손님이 몰려오자 2년차 바리스타 70살 홍안나 할머니의 손길도 바빠집니다. 아침에 곱게 화장하고 출근해 손님을 맞는 이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.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. 할머니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우리 딸도 좋아하고 우리 며느리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좋고. 80살 윤필모 할아버지는 7년째 시니어 클럽 공동작업장에 출근합니다. 아직 건강한데 일까지 할 수 있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. 손이 더러운다든가 하면은 뭐 저녁을 사준다든지 이런 좀 그런 즐거움이 좀 있죠. 인기만 좀 할아버지시겠어요? 예.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황혼에 받은 선물입니다. 아니, 일하니까 즐겁지요. 일한다는 그 마음에 아침에도 아 가뿐히 일어서. 인생 100세 시대, 아직은 쓸만해서 다행이라며 웃음 짓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만한 효자가 없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